잘못 암시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잠시 우리 팬분들이 허니용에 네. 쏙 빠져가지고 이분이랑 네. 오라버니를 네. 잠깐 이 상태 안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암용. 암용. 네. 자, 이쯤에서 네. 우리 또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네. 지금 조금 다르게. 그렇죠. 다른 게스트분이 여러분에게 웃음으로 마음껏 치료해주기 위해서 네. 최고의 대표님이십니다. 교육 전문기관 인컴퍼니 웃음치료사. 네. 와, 이분이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미리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선물을 그렇게 드리고 싶대요. 그러니까요.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김경석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가 없네요. 박수가 20만 6천 국민 눈물을 오늘 좀 닦아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당 정부안 위원장님 우리 백승건 의원님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 주민들 문화예술에서 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문남군하고 제가 좀 닮았다는 소리를 해서 이문남군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하고 좀 이렇게 닮은 사람이 몇 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천 대표하고 좀 닮았다면 좀 기분은 좀 괜찮지 않은데 이문남군하고 닮았다면 본인이 더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고맙습니다. 이문남군 오늘 400명 이렇게 귀한 우리 주민분들 모시고 대박 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치료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뇌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8만 킬로미터입니다.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11만 2천 킬로미터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돕니다. 혈관이 전체 몸에 흐르는 시간이 4분입니다. 웃음 한번 웃으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금천 구민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50번 이상 웃고요. 지금 보통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점으로 하면 하루 10번에서 많이 웃으시면 98번까지 웃으신대요. 아예 한 번도 웃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보니까요. 근엄하게 앉아계시는데 쏙 재밌고 즐거우신데 같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 국제 웃음치료협회 웃음 창시자 한강의 박사 수제자예요. 금천구에서 이제 웃음도 주고 분노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는데 제가 분노를 많이 하고 인성이 안 됐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정말 잘 웃는다 하신 분들 다섯 분만 오셔서 그 중에 제대로 웃으신 분 제가 그분에게 자격증까지 만들어서 금천구 안에서 저와 함께 수제자로 한번 제가 키워볼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선착순 다섯 명 앞으로 나오시죠. 자, 그래도 어른들은 안 나오시네요. 자, 둘이 나오세요. 그래요. 자, 벌써부터 웃고 나오네요. 자, 세 분 더. 자, 우리 어른들도 나오세요. 나오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네요. 자, 세 사람 더. 좋습니다. 아유, 예. 아까 보자. 환자 네, 웃겨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네 분 나오겠습니다. 자, 웃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자, 양손 한번 쫙 벌려보시죠. 몸을 앞뒤로 흔드세요. 자, 시범. 자, 우리 네 분 딱 쪼르세요. 자, 우리 아들 로버. 자, 우리 친구님 남매님. 누나네? 아, 그래, 그렇구나. 자, 우리 자, 다리 한번 벌리시고. 자, 보세요. 쫙 옮겨보고. 자, 서로 이렇게 넓게. 앞뒤로 흔듭니다. 앞뒤로. 자, 하나, 시작. 자, 같이 보세요. 자, 옆으로 흔드십니다. 옆으로. 자, 따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 하세요. 선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예, 그리고 박수로 치시는데, 박장 대소라고 그러죠? 손뼉을 넓게 치면서 웃습니다. 준비, 다시. 자, 예. 자, 앞에 하세요, 두 분. 자, 따라 안 하시느라, 신천 대표님, 이럴 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동영상으로. 자, 웃음 준비하면 아싸 하시는 거예요. 자, 웃음 준비, 아싸! 자, 흔듭니다. 앞으로 시작! 자, 웃습니다. 박수 치면서 웃음 시작! 수고.
자, 미친 사람들처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네 분은 보니까 이 자격증에 탐심이 있어서 여기 하신 분들도 이 양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저도 여기 웃을 때 처음에 쪽팔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웃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근육이 26개 근육이 확 살아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누가 제일 잘하시나 오세요. 자, 웃음 준비 왔어. 자, 미리 웃지 마시고 급합니다. 금치원군. 자, 앞으로 옆으로 시작. 않는 이유가 있어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웃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아들부터. 자, 어떻게 웃는가? 마음대로 웃으세요. 자, 1번. 부터. 자, 웃음 준비! 왔어! 자, 큰일 나요. 자, 다시 웃음 준비! 왔어! 웃음 시작! 오늘 잘했는데 10원 읍내에 읍내에 가면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 혼자 동네만 한 명씩. 자, 잘했어. 너도 잘했어. 자, 우리 누나. 자, 웃음 준비 좋아 시작. 우리 누나는 너가 좀 틀어질 것 같아. 너가 틀어질 것 같아. 아,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자, 일로 와서. 자, 웃음 준비! 아! 웃으세요! 아! 자, 일로 오세요. 자, 한 번 좀 하시고요. 기다리고 오시죠. 아, 평소 잘 웃으시죠? 예. 예, 근데 어떤 분은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대박 웃으세요. 자, 우리 어머니 항상 웃으시면 되죠. 웃음 준비! 하! 아, 좋습니다. 자, 웃음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1번 학생 잘했다. 자, 박수! 자, 2번 누나가 잘했다. 박수! 똥똥하면 다리는 걸려요. 이야, 좋아요. 우리 3번! 우리 어머니.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4번!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생 때 동일? 동일이니? 어디니? 안산에서. 그래요. 안산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자격증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잘 쓸 수 있죠. 자, 마지막 한번 저희 한번 웃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한번 웃어보시죠. 오늘 이문장군이 여러분을 울려드리고 웃어드리는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이문장 괜찮으시죠? 하시죠. 네. 이분 다음 이 콘서트 마무리 잘하도록 한번 신나게 웃어보겠습니다. 웃음 준비. 웃음 시작. 아, 예. 네. 앨범을 선물로 드리신다는 것이고요. 앨범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 번. 우리 김영선 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